한 마을 전체가 호텔인 강원도 정선 마을호텔 18번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마을호텔 18번가는 야생화로 유명한 정선의 작은 산골마을인 고안 18리 주민들이 골목 상점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재미난 곳입니다. 민박집은 호텔 객실이 되고 중국집은 호텔 중식당, 마을회관은 작은 컨벤션룸이 되는 재미난 곳이죠. 호텔을 하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창업한 곳이 아니라 이미 마을에서 영업 중인 상점들이 모여 하나의 호텔이 된 거죠. 팔강촌 작은 마을에서 호텔로 변신한 마을호텔 18번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안 18번가 마을호텔은 아주 특별한 수도입니다. 우선 이름 그대로 고안읍 고안리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호텔이죠. 그래서 호텔 주인도 마을 주민이에요. 11개의 마을 상가가 참여한 18번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운영 방식은 기존 호텔과 닮은 듯 다릅니다. 기존 호텔이 고층 건물 안에 객실과 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이 층별로 자리한다면 고안 18번가 마을호텔은 이를 마을 골목에 수평적으로 배치한 재미있는 구조죠. 그 덕분에 마을 골목이 호텔의 로비인 셈이죠. 골목은 지역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고 주민들이 LED 야생화를 만들어 배치해 마치 동화 속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은 마을 비인 가게를 개조해 이국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절충형으로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를 갖춘 꽃방, 싱글 침대 두 개를 갖춘 빗방, 그리고 별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격은 주말 평일 상관없이 꽃방 12만원, 빗방 10만원, 별방 8만원으로 호텔 못지않은 깨끗함과 편의성으로 숙박하는 동안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으니 야무지게 사용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짐을 풀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중식당 국일반점으로 향했습니다. 맥주 한 잔과 사천 탕수육 그리고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이야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소스의 사천 탕수육은 바삭 달콤했고 짜장면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맛있었죠. 다양한 메뉴가 전부 맛있다는 사장님 피셜이 있으니 원하시는 중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호텔 숙박객은 5% 할인 쿠폰도 제공해주니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호텔의 재미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 호텔은 체크인하고 객실로 들어가면 특별하게 할 게 없지만 마을호텔 18번가는 다릅니다. 골목이 호텔이니 걸으며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꽃화분이 놓인 꽃길을 만나고 담장을 장식한 벽화도 마주치니 지루할 새가 없죠. 재미있게 구경하고 나니 벌써 저녁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연탄구이 맛집 구공탄구이집을 방문했어요. 돼지 모든 구이를 주문하고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연탄으로 디자인된 재미있는 소품과 연예인분들 사인이 많이 보여 맛이 기대가 됩니다. 핑크빛 삼겹살과 가브리살 그리고 항정살이 나왔는데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옛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연탄불로 은근하게 익혀 고기도 부드럽고 촉촉해 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막걸리와 소주 한 잔씩 곁들이며 즐기는데 분위기, 맛, 그리고 정선의 맑은 공기까지 먹는 내내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맛있어. 밤 늦도록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과 행복감을 선사해준 마을호텔 18번가. 편안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이번 주는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